세상을 하나로 이어주는 길. 길 위에서 사람들은 만나고 사회는 도약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더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CSIN 테크는 철도 차량 전장품 분야에서 특화된 독자 기술로 국내를 넘어 세계를 달리며 철도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94년 설립된 CSIN 테크는 임직원의 60% 이상을 전문 연구진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 왔습니다. 국내 특허와 해외 인증 획득으로 기술력을 철저히 검증받으며 수입에 의존하던 철도 차량 분야 핵심 전장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철도 기술을 한 단계 높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CSIN 테크는 수많은 철도 차량 전장품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앞장서며 국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상신호장치는 열차의 충돌, 탈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 시스템으로 열차의 운행과 속도를 제어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열차 운행을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열차가 신호 지시 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 체계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으로 열차를 정지시키는 ATS 장치와 자동적으로 열차 속도를 제어하는 ATC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기술에 의존했던 ATS와 ATC 장치를 디지털화, 이중계 구성의 개선된 방식으로 국산화해 오동작률을 줄이고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ATS, ATC 통합 차상신호장치는 ATS와 ATC의 양쪽 신호 구간에서 운행이 가능해 효율적인 열차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차상신호장치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제표준에 의한 안전 무결성 중 최고 등급인 레벨 4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SIN 테크는 ATS, ATC 통합 차상신호장치로 실포 인증을 취득해 제품의 안전성은 물론 뛰어난 기술력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철도 차량에는 전방 열차의 위치에 따라 후방 열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인 ATP, 열차의 운행을 자동으로 제어해 정시 도착과 정위치 정차를 돕는 ATO 장치가 있습니다. CSIN 테크는 ATC, ATO, ATP, ATO 차상신호장치를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ATP 장치를 국산화한 제품이 KTCS-1 장치입니다. 우리는 일반 철도용 KTCS-1뿐만 아니라 무선통신 기반의 고속철도용 KTCS-2 장치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완전한 무선통신 기반의 이동 폐쇄 방식이 더해진 KTCS-3 차상신호장치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자체 기술로 각각의 신호체계별 차상신호장치 시험기를 개발해 차량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 정보 전송 장치는 열차에서 발생하는 운행, 고장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상 서버에 무선 전송하여 효율적인 유지보수 업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국내외 철도 차량에 적용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재 감지 장치는 열차 화재 시 발생되는 열과 연기를 신속하게 감지해 더 큰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CSIN 테크는 국내 최초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실2 인증을 획득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캐나다, 터키, 미국 등에도 수출돼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RFID ABS 자동 절환 장치는 전동차 운행 중 교유 직류 절연 구간을 검지해 전동차의 입력 전환을 자동으로 절연합니다. 기존의 교직 자동 절연 장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선 통신 기반의 RFID ABS 자동 절연 장치를 개발, 유지 보수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차량에 설치된 모든 전기기기의 작동 및 제어를 위해 전력을 수전하고 배전하는 철도 차량용 배전반. 철도 차량 간 안정적으로 신호, 전원, 통신 라인을 연결하는 점퍼 커플러 역시 철도 차량의 진동과 충격, 내환경성에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의 기술 혁신과 안전을 위해 한 발 앞선 기술로 세계 곳곳의 다양한 길이 누비는 그날까지 CSIN 테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